단 한 번의 선택 신중하게 고르자. 표지랑 구성품 일치하고 화질은 4K. 오. 안 돼!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오랜만에 고성능 노트북 리뷰입니다. 최근 경영한 노트북 리뷰만 하다가 이번에는 묵직하고 든든한 노트북에서 세계 최초로 RTX 3000번대 시리즈를 탑재한 기가바이트의 에어로 15입니다. 솔직히 말해 처음 얘를 받았을 때 진짜 솔직히 그냥 그랬는데 쓰면 쓸수록 만족감이 점점 더 높아지더라고요. 항상 먼저 말하는 디자인, 이제는 전자기기에서도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었죠. 왜냐? 가전을 보더라도 성능이 상향평준화가 되었기 때문에 점점 디자인에 치중이 되어가고 있고,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이나 이제 많은 제품들에서 단순히 노트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자기기의 디자인도 매우 중요해져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에어로 15를 받았을 때 상판의 디자인은 제가 봤을 때 돛당처럼 생겼더라고요. 위에 있는 에어로 로고는 LED 빛이 들어오고, 요것은 예쁜데 그 밑에 선 디자인이 약간 올드해 보인다랄까? 솔직히 상판만 봤을 때는 이 노트북에 광고를 해야 할까? 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열어보면 내부는 진짜 예뻤어요. 그러니까 외부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봤을 때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외부의 디자인은 상대방에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사용자가 봤을 때 내부의 디자인이 중요하잖아요. 이 노트북은 내부의 디자인이 굉장히 예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내부는 투박한 느낌이 덜하고 엄청 얄쌍이 깔끔한 느낌을 줬습니다. 보통 고성능 노트북들은 다소 투박하게 생겼기 때문에 제가 많이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에어로 15는 쿨링 부분의 디테일, 내부 디자인, 특히 키보드가 매우 예쁘고 보면 볼수록 고급스럽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무게도 고성능 노트북치고는 나름 괜찮은 가벼운 2kg대의 무게입니다. 맥북 프로 16인치랑 거의 비슷한 무게이죠. 보통 게이밍 노트북들은 2kg, 요즘에는 2kg 초반대도 많이 나오긴 한데 쿨링 성능이 좋은 노트북들은 2kg 중반, 후반까지 가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그것에 비하면 2kg대는 성능에 비해서는 가볍다라고 볼 수 있고, 게다가 접었을 때의 두께도 성능 대비 많이 얇은 편이고, 전체가 알루미늄 바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졌을 때의 촉감도 좋았습니다. 요즘 보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이나 고급 소재, 그러니까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금속 소재를 쓰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죠. 아마 처음 본다면 키보드가 마음에 드실 수도 있는데 LED 백라이트가 있으면서도 이게 또 고퀄리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커스터마이징을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얘는 눈뽕이 적고 은은하게 약간 게이밍 노트북 쪽에 가깝게 LED 백라이트가 들어오더라고요. 사실 저는 게이밍 노트북 중에서는 얘의 키보드가 꽤 잘 만들어졌다고 봐요. 하지만 노트북에 덕지덕지 붙여진 스티커는 좀 에바였습니다. 기가바이트 노트북은 꼭 메이드 인 타이완이라는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이러한 스티커가 여러 개 붙일수록 깔끔한 느낌이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포트는 왼쪽부터 HDMI, DP, USB 3.2, 3.5mm 헤드폰 잭, 이더넷, 오른쪽은 USB 3.2, 썬더볼트 3, SD카드 슬롯, 그리고 전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 10기가 인터넷을 쓰고 나스 간의 파일 이동이 많기 때문에 노트북인데 기대하지 않았던 2.5기가가 내장이라는 것도 장점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충격적인 쿨링 성능이에요. 예상은 했지만 솔직히 얘를 써보고 쿨링 성능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최근에 경량화 노트북을 많이 보다가 얘를 봐서인지 쿨링 성능만큼은 엄청 만족스럽더라고요. 물론 소음도 충격적이긴 하지만요. 아시다시피 게이밍이나 고성능 노트북들은 발열, 성능 때문에 모두 쿨링에 집중을 하고, 그래서 무게가 증가한 대표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초경량화 노트북을 보면 알겠지만 쿨링이 약하기 때문에 성능이 아무리 좋아봐야 발열로 인해 스로틀링이 걸리면서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성능이 줄어드는 현상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쿨링 성능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쿨링을 맥시멈으로 설정했을 때 바람과 소음이 강력하게 뿜어져 나오면서 스로틀링을 최소화하여 일정하게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성능 노트북, 쿨링이 좋은 노트북을 쓰면 경량화 노트북을 쓰기에 매우 어려워지는, 사용해보니까 쿨링이 좋은 대신 단점이라면 소음이었습니다. 그럴 분들은 없겠지만 도서관에서 고성능 노트북을 쓰기에는 좀 무리이고, 어차피 이 정도 성능의 노트북을 쓰시는 분들은 소음에 익숙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봐요. 특히 제가 영상 편집을 할 때 쓰는 맥북 프로 16인치 소음은 엄청나죠. 예를 들어 이러한 노트북을 쓰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돼요. 소음을 감수할래? 성능을 감수할래? 그럼 무조건 소음을 감수하고 고성능으로 쓰는 것을 더 선호할 거예요. 저 같아도 영상을 뽑는 속도가 중요하지 소음과 발열, 배터리 이런 거는 전혀 작업용 노트북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에어로 15는 두 가지의 펜 모드 설정이 가능했습니다. 펜 속도를 노말이 아닌 맥시멈으로 뒀을 때 쿨링 성능은 최고였는데 이 두 가지의 모드가 확실하게 차이가 나요.
노말은 그냥 평상시 발열이 적으면 팬을 적게 돌리다가 만약 발열이 생기게 되면 그때그때 팬을 좀 더 많이 돌리게 되고 맥시멈으로 두면 풀로 팬을 계속 돌려버리게 설정할 수 있는 것이죠. 사용해보니 노말에서 고성능 작업을 할 때가 아니면 조용하면서 키보드 위로 전달되는 열이 엄청 작았습니다. 쿨링이 약한 노트북들은 키보드 위로 올라오는 발열이 좀 심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좀 거부감이 드는데 얘는 시네벤치를 돌려도 그냥 키보드 위로 미지근한 정도? 특히 알루미늄 하우징을 쓰면 어느 정도 열이 전달되기는 하지만 얘는 진짜 문서 작업을 할 때는 정말 미지근했습니다. 프로세서는 인텔의 10세대 i7-10870H, 그래픽은 RTX 3070, 램은 DDR4 32GB, SSD는 1TB가 탑재된 모델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노트북 최초 RTX 3000번대의 그래픽카드를 탑재한 녀석이고 재미있는 건 컨트롤 센터로 들어가면 CPU와 GPU의 파워 세팅이 가능했습니다. CPU는 에코부터 부스트, GPU는 맥시멈부터 터보까지 설정이 가능했어요. 이것도 게임을 하면서 써보니까 CPU의 부스트로 설정해놓고 썼을 때는 크게 변동사항이 없었지만 그래픽카드는 터보로 두더라도 어느 정도 열을 받게 되면 터보가 자동으로 꺼지고 그냥 맥시멈으로 나오게 되는 그냥 맥시멈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쿨링 성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건 플러드로 스트레스를 주는 시네벤치를 돌렸을 때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R20에서 다른 제품과 마찬가지로 1회차에서 2회차로 갔을 때 점수 하락폭이 있지만 이후 오차 범위 내일 정도로 2차부터는 꾸준히 싱글이나 멀티 성능이 비슷하게 나와줬고 R23에서도 1회차에서 3회차까지 가는 동안 점수의 변화폭이 거의 일정하게 나왔어요. 사실상 이 정도면 정말 쿨링이 미쳤다고도 볼 수 있죠. 재미있는 건 팬 속도를 맥시멈과 노말 거의 성능 차이 없이 동일하게 나와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노트북과 다르게 팬 속도로 성능의 차별화를 두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온도를 보면 맥시멈일 때는 풀로드로 계속 팬이 돌아가기 때문에 70도 이상을 잘 넘기지 않았고 노말에서는 80도를 넘기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노말로 써도 크게 무리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반대로 그래픽 점수를 알아보는 파이어 스트라이크에서는 대략 23,000점이 나왔는데 점수로만 비교해보면 데스크톱 RTX 2070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어쩌면 3000번대에서 기대한 것만큼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지만 노트북에서 2070 정도의 수준까지 나온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재미있는 건 이렇게 벤치를 돌리더라도 팬 소음이 시끄러운 것을 제외한다면 키보드 위로 올라오는 발열이 굉장히 미지근하게 느껴지고 심지어 양쪽 끝 팬 쪽에는 키보드 위로 바람이 올라오기 때문에 시원하다는 것이죠. 또 원한다면 전용 프로그램에서 팬 속도를 세세하게 커스텀 해줄 수 있었습니다. 성능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게임 배그에서 4K 국민 옵션에서는 게임을 할 수는 있는데 평균 60프레임 정도가 나오지만 실제의 느낌은 좀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FHD 국민 옵션에서는 평균 100프레임 이상 잘 나와주기 때문에 아주 원활히 플레이 가능했어요. 집에서 외장 모니터를 사용한다면 144Hz 모니터에서도 괜찮게 즐길 수 있을 수준입니다. 그리고 사이버펑크 여기서는 4K 20프레임 초반대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제 게임 플레이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고 FHD로 하면 그나마 40-50프레임이 나오는데 저는 그래픽이 좀 많이 깨지기 때문에 이 정도로는 플레이하기에는 좀 어렵더라고요. 만약 FHD에서 옵션에 좀 타협을 본다면 게임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른 쿨링이 좋은 노트북들도 많겠지만 저는 얘도 진짜 정말 좋다고 느꼈기 때문에 합판을 분해해보자면 노트북 치고는 배터리도 99W시로 꽤 높은 용량을 탑재하고 있죠. 하지만 고성능 노트북이기 때문에 막 엄청 오래가는 배터리 타임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포트 단자 쪽이 왼쪽과 오른쪽에 있고 진짜 다른 경량화 노트북에 비해서는 쿨링이 되게 좋게 생겼죠. 히트파이프의 면적도 엄청 넓고 이거는 그래픽카드의 팬, 요거는 CPU의 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아마 CPU일 것이고 여기가 그래픽카드, 그 RTX 3070 여기에 들어갔지 않았을까 싶어요. 요 히트파이프에 대한 면적이 진짜 크고 여기 메인보드 배터리, 그리고 두 개의 램, 와이파이와 블루투스가 있고 1TB SSD가 여기 탑재되어 있습니다. SSD도 한 개 더 늘릴 수 있는 M.2 슬롯이 여기 있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개 더 확장이 가능한 이러한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모델은 CPU보다는 GPU, 여기가 GPU가 탑재된 게 맞다면 그래픽카드의 발열이 꽤 높은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히트파이프에 대한 면적도 넓고 CPU도 있고 실제로 게임을 했을 때 그래픽카드에 더 전력을 주더라도 발열 때문에 강제로 낮춰버리는 그러한 현상을 봤을 때 그래픽카드의 발열이 꽤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실제로 사용자가 체감되는 키보드 위로 올라오는 발열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요. 실제로 오랜만에 고성능 노트북을 보다 보니까 성능과 쿨링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것부터 살펴봤고 사실 이 노트북은 디스플레이에 OLED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삼성에서 제조한 4K OLED를 탑재했고 DCI-P3 100% 15.6인치 팬톤 인증까지 받은 디스플레이예요. 제가 테스트를 한다고 얘를 들고 다니거나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주더라도 노트북에서 디스플레이 하나만큼은
되게 좋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요거는 이제 쉽게 비유를 하자면 TV에서 LCD TV를 봤다가 OLED TV를 보면 화질이 되게 좋아 보이는 것처럼 그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디스플레이도 펼쳐보면 위쪽으로 높이가 조금 더 위치해 있기 때문에 보기에도 편한 각도였어요. 사실 OLED를 탑재했을 때의 좋은 점이라면 영상을 작업하거나 사진 편집, 정확한 색을 표현할 때도 좋지만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은 쉬면서 영상 볼 때의 그 화질이, 저는 오히려 그때 만족감이 더 높더라고요. 그리고 썬더볼트 3 HDMI 2.1로 4K 120Hz, 8K 60Hz까지 지원합니다. 이야, 이제 점점 더 OLED를 탑재한 노트북이 많아져 가고 있는데 화질은 진짜 좋아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사용하면서 크게 느꼈던 부분이고, 이렇게만 말하면 너무 장점만 언급한 것 같아서 사용하면서 느낀 단점, 바로 전에 말했던 것처럼 4K OLED지만 펜타일 방식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에 민감하신 분들은 좀 신경이 쓰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능 작업용 노트북에 초점을 맞췄지만 아이러니하게 디자이너들이 조금 싫어할 수도 있는 글레어 패널로 되어 있다는 점, 장단점이 있지만 화질이 쨍한 것은 글레어, 빛 반사가 덜한 것 논글레어가 더 좋기 때문이죠. 그리고 최대 밝기가 400니트이기 때문에 실내 사용시 괜찮았지만 외부에서 사용했을 때는 조금 애매한 밝기였습니다. 대체로 OLED 패널들이 좀 커질수록 최대 밝기를 내기가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시대에 맞지 않게 USB Type-C 단자가 더 많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고, 그래픽카드가 3000번대가 들어갔다는 것은 진짜 너무 좋은데 막상 CPU가 11세대가 아닌 10세대를 사용했다는 점이 최신 기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아쉬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쿨링을 위해서 팬이 빠르게 돌 때는 양쪽 팬 위쪽으로 약한 진동이 느껴진다는 것, 그리고 웹캠이 키보드 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웹캠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 각도를 많이 선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산 노트북들이라면 많이 공통되는 상황, 국산 노트북에 비해서는 AS망이 좀 좁다라는 것인데, 그나마 기가바이트는 외산치고는 서울이나 주요 광역시에 서비스 센터가 꽤 있는 편이라서 국산에 비해서는 아쉽지만 외산치고는 좀 괜찮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점을 정리해보자면, 성능에 비해 엄청 가볍고 얇은 노트북, 쨍한 화질로 누가 보더라도 노트북 중에서는 엄청 좋아 보이는 디스플레이 품질입니다. 그리고 미친 듯한 쿨링 성능, 기가바이트는 윈드포스 쿨링이라고 하는데 얘도 바로 쿨링을 맥시멈으로 두면 지금 소리부터 다르죠? 팬 소음은 크지만 고성능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쿨링 성능, 깔끔한 키보드 LED 백라이트, 99W시의 배터리, 보안을 위한 카메라 프라이버시 셔터, 지문 인식 버튼,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노트북을 처음에 봤을 때 성능이 좋기 때문에 게이밍 노트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게이밍보다는 그래픽을 중요시하는 디자이너, 아니면 저처럼 영상을 편집하는 유튜버나 크리에이터분들, 영상을 편집하는 크리에이터들에게 더 잘 맞는 노트북인데,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자면 난 성능이 중요하지만 너무 무겁고 못생긴 노트북은 싫어 하시는 분들에게 기가바이트 에어로 15를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최근 경량화 노트북들을 많이 보면서 오랜만에 고성능 노트북 기가바이트 에어로 시리즈를 제대로 써보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되게 괜찮네. 전자기기를 리뷰하면서 느낀 게, 이러한 제품도 그렇지만 다른 제품들도 그냥 스펙표만 보는 거랑 실제로 사용해보는 거랑 진짜 느낌이 완전 다른 것 같아요. 얘도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그냥 그저 그런 느낌이었는데 실제로 써보니까 컴덕들이 좋아할 만한 쿨링 성능, 너무 마음에 듭니다.